사랑하는 하는 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사랑하는 냈다 아아 냈다 아아 냈다 아아. 자, 이런 기교를 밴딩이라고 합니다. 꺾기,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왔다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냈다 아아라 냈다 아아라 말을 말하면 꺾어주기죠. 예, 꺾어주기가 들어가야 돼요. 냈다 아아라 냈다 아아라 이렇게 사랑하는 냈다 아아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냈다 아아라. 아이고 잘하셨어. 진짜 여기는 그게 밴딩이라는 기교가 잘 돼. 예, 잘 되시더라고. 곱디고운네 자 곱디고운네 쉬어야 돼. 네. 곱디고운네 따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곱디고운네 호 따라. 불타는 트럼맨에서 보면요 그 축구선수가 나와요. 축구선수 그죠? 아니 하여튼 거기 출연자 중에 심사위원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대를 많이 안 삼아갖고 호흡을 못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런 호흡을 잘 줘야 되는데 못 준다 그 얘기잖아. 항상 심표가 나면, 이렇게 소리 내고, 처음엔 소리 내셔갖고 이걸 연습하셔야 돼. 소리를 내면서, 이거 들이마셨다가 뱉으면서 가사가 나와야지. 사랑 이렇게 예. 사랑하는 이렇게 예. 다시 곱디고운 내 따라 이렇게 돼야 돼요. 쉼표를 다 주고 들어가야 돼요. 예, 호흡을 하면서 자 사랑하는 내 따라부터 곱디고운 내 따라까지만 갑니다. 거에 사랑하는 생각만으로도 다시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는 이름 눈물 나는 이름.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교가 없으면 밋밋합니다 노래가.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는 이름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다 기교를 넣어서 가고요.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는 이름 이렇게 가는 게 틀려. 그쵸? 눈물 나는 이름 이 이름 이 이름 이렇게 됐어요 그쵸? 네. 생각만으로도 여긴 런업을 올려준 거야.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는 이름 이 이름. 에 자 그거 갖고 가슴속 깊이 담고 가는 그 이름. 다시 가슴속 깊이 자 깊자 깊이 가슴 이게 뭐예요? 애 간이야 애간장 그쵸? 애 간. 그래서 가슴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에 감정을 많이 넣어줘야 돼. 가슴속 깊이 에, 가슴속 깊이 담고 가는 그 이름. 다시 한번 시작. 가슴속 깊이 담고 가는 그 이름. 자 여기까지 가봅니다. 에. 사랑하는 내 따라부터 갈게요. 사랑하는 세대 내 따라 쉬고 그리고 내 따라 숨 쉬고 세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는 이유 가슴 속이 담고 가는 이유 삼키면서 예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노래 안 어렵죠? 소구름을 삼키면서 다시 한번 시작. 소구름을 삼키면서 한번
더 시작. 소름을 삼키면서. 삼키면서. 네. 삼키면서 살아왔던 그 힘든 세상. 다시. 살아왔던 그 힘든 세상. 네. 자, 여기도 쉼표 있잖아. 그죠? 쉼표를 쉬어줘야 감정이 잘 들어가는 거야. 살아왔던 그 힘든 세상. 자, 힘든 세상에 이게 숫자가 3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셋 있다는 표라고 합니다. 셋 있다는 표. 세 개가, 예, 잇따라 있다 그래서 셋 있다는 표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몇 박자? 한 박자짜리예요. 한 박자가 세 개 있으면 몇 박자야? 세 박자야. 그죠? 근데 이 숫자 3자를 넣어주면 세 박자를 두 박자로 줄이라는 얘기야. 요 음표를 세 박자만큼을 두 박자로만 불러라는 얘기야. 이게 나오면 항상 그 음에서 조금 빨리 불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쵸? 줄여서. 살아왔던 그 힘든 세상. 그리고 여기 이 3자가 나오면 박자도 줄여주지만 가사를 탁탁 쳐줘야 돼. 예. 힘든 세상, 예. 힘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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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와. 예. 살아왔던 그 힘든 세상, 세상, 여기까지. 예. 소구름을. 네. 올라가죠. 늦었지만, 늦었지만, 다시. 늦었지만. 원래 이게 늦었지만의 점자가 있잖아요. 그럼 뭐를 줘야 돼? 감정을 주고 해야 되잖아. 늦었지. 예, 이렇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시. 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네, 다시. 네. 살아왔던 그 힘든 세상 묻어갑니다. 가수님은 영미강이라는 가수님이에요. 그쵸? 네. 예, 젊을 때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처자식 먹이 따쩌죠. 살림하고 자식 키우기에 바빠서 엄마를 못 내다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이렇게 냅니다. 뭐 많이 드신 분은 아니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여기는 저기 수유리 가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가르쳐 드리게 한번 가보시고요. 하여튼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사실은 이 세상에 엄마와 부득이하게 엄마와 헤어지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엄마와 헤어져 살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만나서 이제라도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반성의 노래죠. 엄마의 반성 노래입니다. 자,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엄마들이 뭐 자식을 떼어놓고 싶어서 떼어놓겠어요. 그쵸?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예. 나는 반키 올려야 될 거야. 너무 낮은 거 같죠? 그죠? 뭐 대답을 하네. 예, 모르니까 노래를 처음 배워서 모르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 네 맘대로 하세요. 그렇죠? 예, 네 맘대로 할게요. 예, 자. 예.
들어가서 DC,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DC 있죠? 네. DC 밑에 DS 지우시고, 아, 예. DC 옆에 이 숫자 네. 2자, 그 다음에 영어로 X. X. 예. 그러면 뭐야? 처음으로 돌아가라잖아, DC가? 네.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2절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네. EX 쓰면. 그 다음에 그 DC 밑에다가 BIS1. 그 다음에 밑에 BIS2 이렇게 쓰는 거야. BS 여기가 달새뇨 있죠? 네. 가운데에 네. 달새뇨 요거 당구장 표시 있죠? 소구름 위에 네 있어요. 예, 요거 지우고 여기다 영어로 BIS 넣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2절까지 갔다가 소고름을 삼키면서 살아왔던 여기 한 번 더 가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엄마가 꼭 함께 할게 한 번 더 가는 거야. 네. 네. 자, 이해 가셨죠? 네. 네, 자, 한 번 더 갑니다.